오늘 배울 내용은 모평균의 추정입니다. 자,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되게 간단해요. 진짜 간단합니다. 별 거 없어요. 천천히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보자 보자. 자, 오늘 하고 싶은 내용은 모평균 추정입니다. 자, 일단 전반적인 상황을 먼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전반적인 상황은 여전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전체에 대한 분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얘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죠? 모집단. 그래서 전체를 다 조사할 수가 없으니 우린 뭘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추출을 할 거야. 모집단, 추출. 그 추출한 여기는 얘네들을 뭐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표본이라고 부릅니다. 표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얘는 이렇게 하는 행위는 추출이라고 부르고요. 추출은 항상 어떤 정보가 있어야 돼? 추출을 할 때 어떤 정보? 일단 크기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있어야 돼. 크기가 N입니다. 라는 거는 N개를 추출했어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우리는 표본 속에서 일단 뭐에 대한 관심을 먼저 보이기로 했었지? 표본 속에서는 일단 이 표본들의 뭘 구할 수 있다? 평균 구할 수 있다. 표본들의 분산 구할 수 있다. 표본들의 표준편차 구할 수 있다고 하긴 했지만 선생님이 여기서 표본 평균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 구하는 걸 해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표본, 표준편차, 표본 분산 이런 거는 아예 신경 쓰지 마세요. 구하라고 할 일이 없을 겁니다. 오케이? 구하라고 할 일이 없을 거예요. 혹시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문제는 선생님 그때 가서 따로 설명을 해줄 테니까 네, 이 정도만 기억. 표본 평균은 X바라고 우리가 이름 붙이기로 했고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였는지 기억나니? X바를 뭘로 봐라? 두 글자. 네 글자. 변수. 네 글자. 그렇지. 확률. 그렇지. 확률 변수로 봐라. 확률 변수로 봐라. 이런 얘기를 했어. 기억나죠? 그럼 이제 추출해서 이제 X바를 내가 구했다고 쳐보자. 오케이? 그래서 얘를 구했어. 그럼 여기는 얘를 가지고 이제 뭘 할 거냐면 여기는 얘를 뭐 할 거야? 여기는 얘를 뭐 할 거야? 그렇지. 여기는 얘를 추정할 거야. 근데 그 추정의 대상이 뭐가 되겠어? 추정의 대상은? 이 얘는 표본 평균이잖아, 그지? 표본 평균을 가지고 뭘 추정하고 싶었을까? 그렇지. 모평균, 여기는 요 녀석이지, 여기. 모평균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모평균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여기는 얘를 이제부터 추정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추정을 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뭐가 있어야 추정을 할 거 아니야. 그지? 그 추정의 근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추정의 근거를 생각해 봐야 돼. 근거. 뭘 근거로 추정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생각인데 얘에 대한 근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표본 평균의 분포를 가지고 여기는 얘 모 평균을 추정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왜? 얘가 지금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나는 현재 알고 있으니까, 그지? 얘를 토대로 여기 있는 얘를 좀 추정하려고 하는 거야. 얘는 어떤 상황이었죠? 그렇지. 얘가 M이었고요. 그죠? M이었고요. 여기 얘가 M분의 시그마 전체 제곱이 이렇게 있었어. 그러니까 얘에 대한 정보를 내가, 그러니까 얘가 이런 분포를 갖는다라는 걸 가지고 이 값을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추정하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추정의 근거는 여기 있는 얘의 분포다. 다시 누구의 분포다? 표본 평균의, 그렇지, 표본 평균의 분포를 근거로 해서 여기 얘를 추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추정할까요? 어떻게 how 어떻게 추정을 할까요? 여기 얘 정답은 뭘 할 거냐면 표본 평균의 의 표준화를 통해서 표준화 과정을 통해서 뭘 할 거냐면 추정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표본 평균의 표준화인데 사실은 표본 평균의 표준화라기보다는 표본 평균의 표준화의 역과정 정도로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오케이? 표준화의 역과정을 방법으로 여기 얘를 추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잘 봐봐. 일단은 추정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신뢰도라는 게 필요해요. 신뢰도라는 건 얘가 믿을 수 있는 정도겠지. 신뢰도. 말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정도일 거야. 그래서 신뢰도를 몇 퍼센트로 할 거냐를 기준으로 신뢰 구간이 나눠질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볼게요. 윤희님, Z라고 하는 거가, Z라고 하는 거가 1.96, 절대값 Z가 1.96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0.9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거는 0.95의 확률이다라는 거고, 여기는 얘를 조금만 더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 여기는 얘의 의미는 95%의 확률로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95%의 확률로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이걸 기준으로 지금 한번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할 건데, 지금 봐봐. 원래 있던 게 얘를 가지고 표준화 시켰을 때 얘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 지금 무슨 말이냐? 표준화의 무슨 과정? 역과정을 통해서 증명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뭐 한다? 추정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역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부터 P를 뗄 거예요. 오케이? P를 뗄 겁니다. 여기는 얘만 놓고 볼 겁니다. 얘만 놓고 볼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절대값 해가지고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 있었을 거고, 여기는 얘는 뭐야? x 바 마이너스 m 이렇게 있었을 거고, 여기는 얘가 1.96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여기는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주면서 얘랑 얘는 지금 살짝 자리를 바꿔볼게요.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이거 어떻게 자리 바꿔도 똑같은 값 나오겠죠? 그러니까 살짝 자리를 바꿔봅시다. 그럼 얘가 절대값에 n-x바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얘가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해서 여기서 내가 m-x바라고 하는 애가요. 어떻게 됩니다?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에서 플러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가 될 확률이 몇 프로다? 95%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할 거냐, 마지막으로 야 세변에 x바 x바 x바를 더해줘서 완성을 한번 해보자. 완성된 식은 뭐가 되냐면 m을 기준으로 n이라고 하는 게요 x바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에서 x바 플러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 있을 뭐가? 여기는 얘가 얘에서 얘 사이에 있을 그럴 확률이 몇 퍼센트구나? 95%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신뢰 구간이라고 부르고요. 신뢰 구간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를까? 신뢰도라고 신뢰도입니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얘는 95%의 신뢰도를 가진 신뢰 구간이군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여기는 이 식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지금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잘 봐봐. 내가 이 표본을 하나 뽑았잖아. 근데 표본을 뽑는 건 랜덤으로 뽑는 거란 말이야. 임의로 뽑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 이 평균이 실제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나온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임의로 이렇게 몇 개를 뽑아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일치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죠? 일치하지 않겠죠? 내가 뽑을 수 있는 모든 평균들을 다 표본들을 다 뽑아서 그냥 평균해서 표본 평균들의 분포를 알아봤더니 그 분포가 얘였다라는 거지. 요거 하나만 가지고 내가 뭔가 할 수는 없지만, 그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 뭔가를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현재 상황 이렇게 있는 애 중에서 내가 몇 개를 뽑았어. 몇 개를 뽑아서 거기 가지고 얘가 내가 실제로 이렇게 X바를 조사해봤다? 그 X바를 조사한 결과가 예를 들어서, 여기였다고. 여기 있는 얘가 X바였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수직선에 나타내본 거야. 그냥 좀 보라고. 어떤 느낌인지 좀 보라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뺀 거랑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더한 거 있지. 여기는 얘부터 얘 사이에 얘부터 얘 사이에 평균 실제 무평균이 이렇게 쏙 들어가 있을 확률이 95%였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의미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m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바깥에 있을 확률은 몇 프로겠어? 5%가 되겠지. 5%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m이 얘를 기준으로 얘 사이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을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m값은 어디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신 여기 안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몇 프로가 됩니다? 95%가 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는 식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신뢰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신뢰 구간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어렵지 않죠? 현재 상황? 그래서 여기서 딱 두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의미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씩 하나씩 좀 뜯어볼게요. 여기는 얘에 대한 의미를 하나씩 가져가 보자. 봐봐. 여기서 얘는 어디서 왔니? 얘랑 얘는 어디서 왔어?
거기쯤. 여기서 같이. 그치? 여기서.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게 결국 뭘 의미하겠어? 신뢰도를 의미할 겁니다. 1.96이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게 뭐다? 신뢰도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얘를 이렇게 줄 수 있다. 똑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봐봐. 그냥 Z가 0에서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이렇게 될 확률이 0.475가 됩니다. 이렇게 줄 수 있어요. 두 개 완전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 알겠죠? 그때 여기는 이 값은 여기다 갖다 써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다 갖다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도가 95%만 있는 게 아니라 99%도 있거든. 99%는 뭐가 되냐면 P 절대값 Z가 이렇게 돼서 2.58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0.99가 되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요거 대신에 99%의 신뢰 구간으로 뽑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되겠어? 2.58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이제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그냥 상수 K라고 할 거예요. 왜? 달라지는 상황이 따라 몇 퍼센트 이 K가 하는 역할은 뭐다? K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뭘 담당해? 신뢰 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K가 뭐일 때는? K가 1.96일 때는 신뢰도가 몇 프로? 95%를 의미할 거고요. K값이 2.58이었을 때는 99%를 의미할 겁니다. 이렇게 나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여기 있는 이 수치는요. 문제마다 줄 겁니다. 알죠? 보편적으로 정확한 값인 이 값이 맞는데 문제에 따라서 좀 쉽게 계산하라라는 의미로 여기는 얘를 2로 줄 수도 있어요. 오케이? 문제에서 여기는 얘를 2로 이렇게 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1.96을 넣는 게 아니라 2를 집어넣으면 되고요. 여기는 얘를 뭐 2.6 뭐 이렇게 줄 수도 있어. 2.5 이렇게 줄 수도 있어. 그러면 여기다 2.5, 2.5, 2.6, 2.6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 여기서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루트 n 분의 다시 루트 n 분의 시그마가 의미하는 거는요. 여기 얘는 x 바의 뭐예요? 표준 편차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얘 플러스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뭘 기준으로 갑니다? x 바를 기준으로 x 바를 기준으로 요만큼과 요만큼 사이에 m이 들어갈 확률이 99% 95% 이런 식으로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좀 통째로 한번 좀 볼게요. 이번에는 내가 만약에 궁금한 게 만약에 여기는 이게 얼마다라고 주고 이게 얼마다라고 주고 만약에 여기는 얘가 뭐 30이다 여기는 얘가 뭐 20이다 아니 30이다 이렇게 준다면 내가 궁금한 게 x 바가 궁금하다면 x 바가 얘가 궁금해라고 한다면 요거 두 개의 평균을 구한다. 오케이, 그렇지. 얘랑 얘 뭘 구하면 된다? 평균을 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신뢰 구간을 이제 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A에서 B까지 이렇게 써도 괜찮죠? 여기는 얘를 그냥 A로 볼 거고 여기는 얘를 뭐라고 볼 거야? B라고 볼 거야.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여기는 얘는 2분의 뭐가 됩니다? A 더하기 B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죠. 오케이? 그리고 내가 궁금한 게 루트 n분의 시그마 값이 궁금했어 라고 해보자. 여기 얘 궁금했어 라고 해보자. 그럼 요거 두 개를 뭐 하면 되겠어? 뺍니다. 오케이? 여기서 요걸 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걸 빼면 얘랑 얘 없어지겠죠? 맞아? 얘랑 얘는 없어질 거야. 뺀 거니까. 그럼 얘의 두 배가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2K 루트 n분의 시그마가 궁금하다면 뭐 해주면 돼요? B 빼기 A를 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얘를 가지고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불러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불러요. 신뢰 구간의 길이는 2K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는 얘에서 여기는 얘 빼버리면 됩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다 풀 수 있어요. 오케이, 오늘 기능은 이게 끝이야.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정확한 상황 자체를 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얘를 추정하기 위한 근거가 뭐였어? 추정하기 위한 근거가 표본평균의 분포였어요. 우리 표본평균의 분포는 지난 시간에 되게 열심히 했잖아. 우리 다 알고 있잖아, 그지? 표본평균의 분포를 알고 있으니까 얘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야. 사실 이거 마련하려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표본 분기는 표준화의 역과정을 이용해서 계산합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증명 과정 전체를 내가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보 한 번 정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결론은 여기는 얘이지 얘만 기억하면 됩니다. 알죠? 이걸 신뢰 구간이라고 한 신뢰 구간의 구성 자체가 이렇게 돼 있구나 여기서 얻어갈 수 있는 정보들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 정도만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다면 여기는 얘는 되게 편안하게 풀릴 겁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여기는 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수능을 봤어요. 창피한 얘기지만 선생님 혼자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여기는 얘 평균이 M이랬어. 그치? 얘 평균이 M이랬거든? 근데 선생님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었냐면 여기는 얘이지 얘를 평균해봤더니 걔가 M이었다 얘 무조건 M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야. 이거 너무 이상한 거야. 그치? 여기는 얘가 M이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내가 평균을 내봤는데 걔가 무조건 M이래. 되게 이상했거든? 정말 많이 이상했어요. 왜 도대체 그렇게 되는 거지? 막 이렇게 궁금했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그 상태로 시험을 봤어요. 뭐만 외워서? 얘만 외워서. 얘만 외워도 사실 답 되긴 하지만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 거랑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랑은 차이가 굉장히 클 겁니다. 알죠? 다시 말하지만 여기는 이 표본 평균은 하나니? 아니요. 걔 많아요. 되게 많아요. 걔네들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 얘를 하나의 확률 변수로 보고 분포를 하나 만들었어. 그 분포가 이렇게 됩니다. 라는 사실 여기는 얘 표본 평균의 표준화의 역과정을 통해서 여기는 얘 표본 이렇게 다시 모평균의 추정에 대한 신뢰 구간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좀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얘들아, 99%가 좋을까? 95%가 좋을까? 당연히 99%가 좋겠지. 그럼 당연히 99%는 그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겠어? 짧겠어? 길어. 길겠지. 맞아? 그럼 그게 좋은 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 민재의 키는 1cm에서 400m 사이입니다. 확률 100%죠. 그죠? 그렇니? 사실 별로 안 좋아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 실내 구간의 길이 짧을수록 좋긴 하거든. 그지? 그래야 좀 의미가 있는 수치가 돼요. 근데 실내 구간의 길이를 짧게 하려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당연히. 맞아요? 그래서 그 적정선을 찾는 게 99%랑 95% 정도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문제 풀면서 간단하게 적어봅시다. 이제 왜? 볼게요. 자, 보자. 자 여기는 예를 따는 모집단 수출량 100개의 표본입니다. 이거는 표본의 크기고 이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거 기억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 얼마였대? 30이었대. 지금 현재 상황 X가 얼마였구나? 30이었구나. N이 얼마였구나? 100이었구나. 시그마가 얼마였구나? 10이었구나.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몇 퍼센트로? 95%로. 근데 여기 얘가 이렇게 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K가 얼마였구나? 1.96이었구나.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끝난 거야. 그죠? X 바 기준으로 뭐 해주면 돼요? X 바 빼기 뭐였어? K의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서 M 였고요. 그냥 X 바. 이거는 그냥 한 번 더 써주는 거예요. 선생님 그냥. 나도 이거 귀찮거든 쓰기. 그래서 한 번 더 써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보자. M은 뭐가 되겠어요? 30 마이너스 1.96에 10분의 10. 30. 플러스 1.96 이게 되겠죠. 이게 답입니다. 되게 쉽죠?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보자. 수학 경시대회를 치른 결과를 임의로 추출한 256명의 점수는 표준 편차가 32점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여기서 한 얘기를 하나 안 한 게 있네요, 얘들아. 오케이? 얘기를 하나 안 한 게 있어.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여기는 요거 있지 요거.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어 지난 시간에. 여기 모집단이 있는데 표본이 있어요. 표본이 있어요.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뭐라고요? 모평균이 궁금하다. 모평균이 현재 궁금해서 여기는 얘를 추정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얘를 알아야만 여기는 얘 뭘 구할 수 있다. 표준 편차를 실제로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여기는 얘를 모르는데 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문제에서는 좀 아이러니하게 여기는 얘는 알고 있지만 얘는 모르는 상황으로 문제를 많이 준다고 했었어. 그지? 근데 실제 상황은 여기는 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를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에서 표본 뭘 구해? 표본 표준편차를
얘를 S라고, small S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요. 오케이? 여기 있는 얘를요, 여기 있는 얘로 뭐 해서 써도 된다? 대체 해서 써도 된다고 뭐 하고 있다? 알려져 있다. 알려져 있다. 이제 무슨 말인지 다 알겠죠? 그냥 이렇게 닥치고 외워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얘를 얘로 대신 대체해서 써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나한테 뭘 줬냐면 256명의 점수의 표준 편차를 줬거든. 표본 표준 편차를 준 거야. 그 표본 표준 편차를 이제 뭘로 쓸 거야? 그냥 모표준 편차 대용품으로 쓸 거예요. 오케이? 현재 상황 볼게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현재 상황이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여기 있는 얘를 준 게 아니라 S를 준 거예요. 그죠? S를 뭐라고 준 거야? 32다. 이렇게 준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얘는 256명이라고 준 거. 그죠? 그리고 여기서 99%라고 줬을 때 K값이 2.58이군요. 이렇게 준 거야. 그죠? 그리고 여기 얘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근데 내가 뭐가 궁금하댔어? 실내 구간의 길이가 궁금하댔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얘에서 얘 뭐 하면 됩니다? 빼면 됩니다 라고 했었고, 실내 구간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얘는 뭐였어? 2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는 얘가 뭐다? 실내 구간의 길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차피 여기는 필요 없으니까 안 준 것 뿐이에요. 됐습니다.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얘는 2에다가 뭐 해줄까? 2.58 이렇게 해줄 거예요. 곱하기 얘는 몇 명? 256명. 256은 몇의 제곱이에요? 16. 16의 제곱이죠. 네, 루트 256이 16이 될 거고 얘는 얼마였어? 32였어. 이게 답입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풀면 됩니다. 되게 쉽죠? 다음 볼게요. 완전 좋은데. 앞으로 이게 담당할래? 자, 다음 봅시다. 이제 문제 실전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어느 공장에 생산되는 형광 등의 수명은 표준 편차가 100시간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런 거예요. 그냥 모 평균은 안 주지만 모 표준 편차는 나한테 주고 있는 상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400개를 이미 추출해서 조사한 결과 평균이 7000시간이었다. 뭘 줬구나? 이게 뭐구나? 표본 평균이구나. 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M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를 추정해 주세요. 1.96 좋지? 됐어? 이제 한번 가보자. 얘를 한번 써볼게. M은 뭐에서 뭐 사이가 될까요? X 바 얼마? 7000 마이너스 1.96의 루트 몇 분의? 400분의 얼마? 100. 됐습니다. 여기는 7000 더하기 1.96의 루트 몇 분의? 400분의 얼마? 100. 계산하면 됩니다. 그죠? 계산하면 돼요. 계산은 너희가 더 잘하잖아요. 그지? 맞아요? 할 수 있죠? 네. 좋아요. 다음 두 번째. 선생님이 계산을 진짜 못해요. 근데 선생님이 암산 옛날에 잘했는데 요즘엔 암산을 잘 못했어. 계산 실수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나는 수학 선생님이잖아. 그지? 사회 선생님 아니잖아. 맞아요? 이렇게 미안을 삼고 있습니다. 넣어볼게요. 여기는 얘가 뭘로만 바뀌면 끝이야? 2.58로 바뀌면 끝이야. 이번 문제. 얘랑 얘가 둘 다 있죠. 다음 볼게요. 넘어갑시다. 넘어가. 오케이. 둘러먹을게요.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탁구공을 일정한 높이에서 강철 바닥에 떨어뜨려서 탁구공이 튀어 오르는 높이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대요. 이렇게 돼 있대. 이 공장에서 생산된 탁구공 중에서 임의로 추출한 100개, 추출했구나. 표본을 뽑았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얘 높이를 측정했더니 평균을 줬네요. 표본 평균을 줬군요. 그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20이었다. 여기서는 표본 표준 편차를 줬네. 다시 봐봐. 그럼 생각을 해보면 뭐 표준 편차 줬어? 안 줬어? 안 줬지? 그럼 대체해서 쓰라고 이렇게 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탁구공 전체의 튀어오른 높이의 평균. 뭐 평균이 궁금하구나. 그죠? 여기 얘 실내도 95%로 여기에 속하는 점수의 개수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네요. 이건 실제로 끝까지 다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M 이렇게 써놓고 여기는 X 봤을 거지. X 봐 얼마야? 240. 그렇지, 240. 그럼 알겠
알겠어? 네, 아, 네. 아, 아는 거 맞죠? 네. 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 맞아? 네. 오케이, 좋아요. 나 여기 뭐라 쓸 거야? 그렇지, 왜? 95%로 추정을 하는데 95% 이렇게 줬네, 반쪽으로 줬네, 그지? 반쪽으로 줬네, 요거 반, 두 배 하면 95%니까 여기는 얘가 K가 1.96, 1.96이구나 이렇게 쓰면 되고 1.96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몇 개? 100 개.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쓸 거야? 20 쓸 거야. 원래는 모표준 편차 써야 되지만 표본 표준 편차로 대체합니다. 그죠? 여기도 루트 100분의 뭐가 됩니다? 20. 됐나요? 해서 여기 얘가 얼마니? 이거 2지. 그지? 2지.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곱하니까 얼마가 돼? 3.92가 되나요? 네. 오케이, 좋아요. 자, 245입니다. 해볼게요. 얼마가 돼요? 240. 1.08 이렇게 될 거고, M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있는 248.9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정수의 개수를 세단대요. 그럼 여기서 하나만. 얘들아, 정수의 개수 세단하면 이게 손가락으로 세는 거 아닙니다. 알았죠? 손가락으로 세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고 갑시다. 자, 여기 X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A에서부터 B까지인데 얘랑 얘가 다 정수였대. 다 정수였대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렇게 됐을 때 X는 몇 개? B 빼기 A 마이너스 1개. 오케이? B 빼기 A 마이너스 1개. X가 A부터 B까지인데 등호가 이 둘 중에 하나 붙어있어. 이렇게 이 경우나 이 경우나 X는 몇 개? B-A개. 그 다음에 X가 이렇게 돼서 둘 다 등호가 붙어있어요. 그러면 X는 몇 개? B-A+1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상식입니다. 그죠? 상식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돼? 몇부터 되는구나? 200 42부터 되겠구나. 어디까지 되는가? 248까지 됐어. 맞아요? 두 개 뺍니다. 얼마예요? 6. 6이네요. 걷다가 7 더하기 1. 그러니까 7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손가락으로 다 세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알죠? 질문들이 너무 많아요. 오케이? 성대 찔렸나 보다. 왜요? 아니야? 아, 다음 거 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오케이, 다음 거 봅시다. 필수 일단 뽑히셔요. 가볼게요.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평균이 61이었고요. 표본 표준 편차가 8이었대요. 어떤 상황인지 감이 오니?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게 모집단에서 내가 뭐 해봤는데 표본을 뽑아봤는데 여기서 X가 얼마였구나? 61이었구나. S가 뭐였구나? S가 8이었구나. 이 정도로 주어진 거고 크기는 몇 자리? N자리. 크기는 N자리로 이렇게 뽑았구나. 이렇게 돼 있어. 됐나요? 그냥 99%라고 했으니까 2.58 갖다 쓰면 되겠군. 그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주어져 있었네. 됐나요? 그러면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N값이잖아 얘들아. 그지? N값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어차피 둘 다 볼 필요 있어? 없어? 하나만 보면. 그렇지, 하나만 보면 되지. 그지? 어차피 61을 기준으로 하나는 뺀 거고 하나는 더한 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61이랑의 차이만 보는 거야. 61이랑 차이가 얼마야? 2.58. 2.58이죠. 2.58은요, 2.58의 루트의 n분의 뭐가 됩니다? 8이 됩니다. 됐나요? 네. n은 얼마였고요? 64. 64.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됐습니다. 다음 볼게요. 오케이. 다음 실내보는 길이가 궁금합니다. 자, 모분산을 줬네요. 모분산. 모분산을 줬다는 건 모표준 편차를 줬다. 그죠? 시그마가 얼마였구나? 10이었구나. 이걸 줬구나. 그 다음에 크기가 N, 크기가 100입니다. 이렇게 줬고요. 표본 평균이 X바가 100입니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95%의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그럼 나는 길이를 구할 때는 E 곱하기 K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하면 된다고 했어요. 맞아요? E에다가 K는 얼마고요? K. 아, 1.9. 이렇게 되고요. N이 얼마고요? 100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7입니다. 됐나요? 여기서는 지금 여기는 얘 필요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저는 페이크입니다. 그런 거 주의해주세요. 이거 안 썼는데요? 주는데 안 썼는데요? 그럼.
있어도 됩니다. 내가 필요한 건 그런 것도 없었어요. 현장 대표가 어떻게 돼? 3.92 되게 쉽죠? 원래 지난 시간 거랑 오늘 시간 거랑 사실 한 번에 가야 돼. 원래 한 번에 가면 두 개로 나눠가지고 오늘 할 게 별로 없어요, 사실. 넘어갑시다. 끝인가 이제? 아니요. 몇 번까지 있니? 8번까지 있어? 그럼 이쯤에서 잠깐 한 번 쉬었다가도 괜찮겠네요. 그것도 쉬운 걸로. 자, 볼게요. 글쎄요, 5번을 쳐야 되죠. 표준 편차 3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 집단이 있었대요. 그죠? 여기서 100개의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그마를 나한테 준 거고요. 여기서 뭘 준 거야? N을 준 거야. 오케이? 그리고 좀 읽어보면 실내구간의 길이가 1이었다. 여기 뭘 준 거야? L이 1이었구나. 그죠? 얘는 사실 E. N은 뭐라고? EK.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준 거야. 추정할 때 실내 구간의 길이가 2가 되도록 하는 표본의 크기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좀 주어져 있었네요. 봐봐, 이 상태에서 100개를 넣어봐. 100개를 넣어봐. 그게 몇이었대? 1이었대. 근데 거기 있는 개가 뭐가 되고 싶었대? 2가 되고 싶었대. 그럼 여기 있는 개가 몇 배가 되고 싶었다는 얘기야? 2배가 되려면 여기 있는 얘에서 얘랑 얘가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지? 얘랑 얘가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거 전체가 2배가 되고 싶었다면 여기 있는 얘가 반이 되면 되겠죠. 얘가 반이 되려면 N은 4분의 1이어야겠죠. 무슨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N은 25군요. 그냥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 흐름만 딱 적으면 돼요. 됐습니다. 다음. 어느 학교 학생들의 수학 점수는요, 표준 편차 15점인 정규분포를 따는데요. 99%를 추정하고 싶었습니다. 실내구간의 3, 실내구간의 길이가 3 이하가 되도록 한다고 했어. 실내구간의 길이는 뭐라고? 2K 루트 이런 2.6이라고 준 거야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루트 몇 분의 n분의 뭐가 됩니다? 15. 15가 됩니다. 여기 얘가 무엇보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싶었다는 거야. 됐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얘가 이쪽으로 싹 넘어가고요. 여기 얘랑 얘랑 약분해서 없애버리면은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되니? 26이 되겠네. 그죠? 여기 루트 n이 될 거예요. 됐습니다. 그럼 양변 제곱하면 26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가 n 이렇게 되겠죠. n의 최소값은 26의 제곱으로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이상하다? 맞네요. 이상하네요. 됐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필수의 6번 넣어볼게요. 보자. 자, 여기서부터 조금 난이도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잘 봐야 됩니다. 천천히. 어느 업체에서 생산되는 양궁의 무게는요, 표준 편차가 2였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시그마를 줍죠, 나한테 시그마를. 그 다음에, 이 업체에 생산된 양궁 중에서 100개를 뽑아서 무게를 조사했더니, 뭐, 평균, 여기 뭐 96%를 추정했던 실내구간의 길이가 L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럼 잘 봐봐. 현재 E 곱하기 K인데, K가 얼마일까? 일단 보자. 96%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얘는 반쪽짜리잖아, 지금. 현재 반쪽짜리야. 근데 여기 지금 착한 사람들 눈으로 보이죠, 그죠? Z라고 써 있었을 거고, 그냥 Z가 몇에서 0에서 스몰 Z 사이가 될 그런 확률이라고 아마 써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여기는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96%의 반쪽이면 얼마겠어요? 48이겠죠? 0.48짜리를 찾아주면 됩니다. K는 얼마였군요? 2였군요?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K가 2가 들어가면 됩니다. 됐나요? 지금 2K의 루트 N분의 루트 몇? 100분의 시그마가 얼마였어? 2였어. 이렇게 주어진 여기 이 결과가 뭐였군요? L2였군요.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실내 구간의 길이가 몇이 되고 싶어? 4분의 1이 되고 싶었어. 맞아요? 그때 뭐가 궁금하대? 알파 값이 궁금하대. 그러니까 얘는 실내 돌을 조정해서 길이를 4분의 1로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야. 무슨 말이냐니?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바뀌는 애지. 그죠? 다른 애들 다 고정되는 얘만 바뀌어. 얘가 뭘로 바뀌었으면 좋겠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뭘로 바뀌었으면 좋겠어? 2분의 1로 바뀌었으면 좋겠어. 맞아요? 얘가 2분의 1이 됐다는 거는 요거란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거란 소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얘가 4분의 1 L이 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몇 배? 2배가 됩니다. 그죠? 그럼 신뢰도가 몇 퍼센트였겠어? 38%였겠군요. 그냥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뢰 구간이 줄어드니까 신뢰도가 팍 떨어지지. 그죠? 그런 의미 정도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요거는 봐봐.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을 모르면 좀 찾기 힘들어요. 그죠? 상호 자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넘어갑시다. 7번. 자, 표준 편차가 3인 정규포를 따르는 모 집단의 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했을 때 모 평균과 표준 편차의 차이가 1인 이하가 되도록 하는 표본의 크기의 축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네요. 그죠? 그럼 이거는 봐봐.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예요? 모 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이죠. 이만큼이 여기 있는 얘를 수학적 식으로 쓴 겁니다. 맞아요? 여기는 얘가 뭐가 되고 싶었다? 1 이하가 되고 싶었다. 이렇게 해서 괜찮니? 이렇게 되도록 하는 뭘 구해주세요. 표본의 크기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그럼 잘 봐봐. 얘를 어디서 많이 봤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역과정이라고 했잖아. 표준화의 역과정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원래는 뭐가 이렇게 달려있으면 좋겠어? 루테분의 루테분의 이렇게 달려 확률이 지금 9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 되나요? 됐어? 보자. 그래서 어떻게 풀면 될까요? 지금 이 문제. 그래서 차이가 1 이상이 되고 1 이하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놓고 봤을 때 여기는 얘는 원래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K의 요 루트야 되는 시그마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 맞아? 여기는 이 값이 얼마가 됐다는 뜻이야 지금 현재? 1이 됐다는 뜻이야. 요 말 이해돼요? 다시 여기는 얘가 K 이하일 확률이 몇 퍼센트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었던 거거든. 근데 그 K 값이 지금 현재 얼마인 거야? 얘를 얘로 보기로 했으니까 K값이 2였던 거거든 지금 현재. 그렇지? 근데 이게 2 이하일 확률이 지금 2 이하일 확률이 얘가 될 확률이 95%입니다 라고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끝나? 네. 아 예. 맞아. 저 루트에 없으시죠? 루트? 뭔 소리야? 여기까지. 얘가 제 T였습니다. 맨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지금 n-얘 이렇게 된 얘가 뭐야? 2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 거야. 여기 얘가 얼마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맨날 이게 얼마였어요? 3이었습니다. 이게 넘어가면 루트 n이 얼마였으면 좋겠어? 6이었으면 좋겠죠? n은 36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어야지 알맞은 식을 자연스럽게 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써볼게 얘들아. 이거를 개념적으로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아요. 일단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표준화의 역과정을 이용해서 지금 문제를 푼 거예요. 근데 봐봐. m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x과였고요.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얘가 x바 플러스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제 이 사실을 나는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괜찮니?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얘가 하면 다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두 개의 차이지. 그러니까 이 k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 있는 얘를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신뢰? 아니 네 글자 아니지. 구간의 길이. 그렇지. 길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반쪽짜리 있지. 여기 얘. 얘를 오차의 한계라고 부르거든. 오차의 한계. 자, 여기까지는 오차가 나오고 싶어. 여기 나봐야 이 정도까지만 나오고 싶어. 그러니까 요거 반쪽짜리 여기는 얘를 의미하겠지. 얘를 오차의 한계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얘가 뭐라는 소리야 지금 현재 상황이. 1. 그렇지. 걔가 1이 되고 싶어요. 이런 뜻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x바 x바 x바를 다시 빼서 시작하면 얘가 마이너스 k 루트 n 분의 시그마에서 얘가 m 마이너스 x바 이렇게 될 거고요. k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다시 절대값으로 바꿔놓으면 이렇게 될 게 분명해. 이렇게. 그렇죠? 여기는 얘가 우리가 말하는 오차의 한계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의 차이라고 해석하면 얘의 차이. 누구와 누구의 차이?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 오케이? 거기는 얘가 오차의 한계 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 차이가 1 이하가 되고 싶었다라고 했으니까 요는 요걸 가지고 얘랑 비교하면서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요. 요는 K값을 문제 준 대로 2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정도로 해석해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좀 한번 높아지면서 좀 얘기를 하고 갈게요. 그럼 여기 얘가 지금 얘가 이쪽으로 넘어갈 거잖아. 그래서 이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고 지금 현재 위는 얘가 1이다 이렇게 놓고서 문제를 풀었어. 그치? 그랬더니 틀렸지. 그치? 근데 여기 있는 얘가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얘가 뭐라고 할까? 3분의 1이었어. 오케이? 그럼 얘가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근데 양변 제곱합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9분의 4가 되겠죠.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된다? n이 된다. 그렇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n값은 9분의 4보다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너희가 스스로 해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가 지금처럼 딱 떨어지잖아. 지금처럼 딱 떨어지면은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계산해주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커야 되는지 작아야 되는지를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생각이 들까? 얘가 n이 더 커지면 어때요? 여기 있는 얘 값이 어떻게 됩니다? 더 작아집니다. 그죠? n이 더 커지면 얘가 작아집니다. 근데 여기 있는 얘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싶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뭐 이렇게 되고 싶었다는 얘기인가? 한번 잘 생각해. 이건가? 이건가? n이 어때야 되겠어? 더? 커요. 커져야 돼. 그제? 아니 이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니 이거? 알았어요. 왜 이렇게 잘하지? 넘어갑니다. 8번 가보자.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 볼게요. 자 이번에 해석 한번 같이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정규원 폴더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모 평균을 추정하려고 합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1.96은 95%, 2.58은 99%로 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표본 평균의 분산은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 한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 한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뭐예요? n분의 시그마 제곱입니다. 맞아요?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쓰니까 되니?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하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이건 맞는 보기입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동일한 표본을 사용할 때 99%의 신뢰 구간이랑 95%의 신뢰 구간 뭐가 뭐를 포함할까요? 뭐가 더 길 것 같아? 95% 95%가 더 길겠죠? 네. 아니지 99%가 99%가 더 길죠? 99%가 95%를 포함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맞네요. 됐습니다. 요거 이해돼요? 네. 오케이, 좋아요. 다음. 지금 신뢰도가 일정하다. 그러면은 크기가 작을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 그러니까 나는 신뢰 구간의 길이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싶잖아. 그지? 그럼 얘는 그냥 EK에 못 써주면 루트 n분의 시그마 하나 써놔요. 그래야 해석이 더 편해집니다. 여기는 얘는 표본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때요? 더 길어집니다. 맞아요? 작을수록 더 길어지게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당연한 얘기겠죠. 이거 왜 이런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성질을 사실 그냥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돼.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거든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뢰도는 일정하다고 했어요. 그럼 내가 만약 100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조사하는 게 더 좋을까? 아니면 10명을 뽑아서 조사하는 게 더 정확할까? 10명을 뽑아서 조사하는 게 더 정확하겠지. 근데 신뢰도를 유지하고 싶은 그럼 정확한 것만큼 더 짧게 내가 정해줄 수 있겠지. 이해돼요 이거? 네. 무슨 말이지? 이해 되게 잘하는 거야? 이해하는 척하는 거야? 잘한 거 맞아요? 반반 아니야? 안 되면 식으로 해결해주면 됩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